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수 19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43절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채우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채웁시다. 아멘. 예,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실까요?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여학교에서 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좀 어렵죠. 그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본래 이것은 이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나르시스라고 하는 소녀가 살았는데 이 숲속의 은빛 고요한 그 아름다운 호수에 비친 자기의 그 얼굴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거기다 대고 사랑을 고백했지만 자기를 보고요. 상대방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그만 이 물속에 빠져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죽어서 수선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면서 즉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병, 자해병, 스스로를 사랑하는 병, 이것이 나르시시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느 여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선생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 병에 걸렸나 봅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서 거울을 떠날 수가 없고 때로는 제 얼굴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아주 미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학생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것은 자해병이 아니라 착각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신을 안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다는 것,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잠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겠습니다. 내 운명의 시점이 어디까지 왔는지,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되어집니다. 의사이자 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속에서 공허감과 무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허감과 무의미에 시달리는 인간 상태를 그는 존재적 진공 상태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이 텅 비어 있다는 겁니다. 진공 상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존재적 진공 상태에 빠지는가?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능적 충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동물은 충동만 이 충족되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전통이나 관습, 문화적 가치관 여기에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삶의 존재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진 대로 가지고 남들이 먹는 대로 먹고 남들이 하는 대로 문화, 풍속, 전통을 충실하게 우리가 따른다고 해서 인간의 존재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인간은 존재적 진공 상태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적 진공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두 가지로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하나는 이 동조주의입니다. 무조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자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자신을 이끌어주기를 바라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자기는 그저 따라가고만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귀신도 살 수 없을 만큼 집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 집을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집주인이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그 집을 비워뒀습니다. 전에 이 집에서 살던 귀신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깨끗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비어 있는 것이죠. 귀신도 양심은 있었던지 혼자서 그 수리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형편이 전보다 훨씬 나빠졌습니다. 집은 비워두면 못 쓰게 됩니다. 초가라도 사람이 살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고 비워두면 무너집니다. 자동차나 또는 그릇, 연장, 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공백 상태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악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심각하게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귀신이 나가고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된 것,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워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소하고 수리를 하였으면 그 집에서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살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빈집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사람들의 정신적, 영적인 생활을 주도하고 있던 유대교 신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종교적 형식에만 매달린 생명력을 상실한 종교였습니다. 이런 종교는 형식적인 율법만 강조하고 이들이 강조하는 율법의 특징은 무엇이든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지 말라는 율법이 마음을 비우게 할 수 있고 또 깨끗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운 곳을 채울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교의 약점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의 율법이 사람의 마음을 비우기는 했지만 빈 그곳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력을 상실한 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종교생활이 사실은 이제는 조금 저희들에게 알려진 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TV 프로에서 어느 개그맨이 예루살렘을 갔습니다. 뒤에 카메라가 따라가고 있는데 그가 거리를 왕래하면서 점잖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 점잖게 생긴 유대인이 그 사람을 붙들고 저희 집에 잠깐 들어오십시오 하고 초대를 하더라는 것이죠. 영문도 모른 채 이 개그맨이 그 집을 따라 들어갔는데 그 유대인이 전기 스위치를 가르치면서 이 전등 스위치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좀 황당하죠. 그래서 왜요 하고 물으니까 오늘이 안식일이라서 내가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당신이 좀 대신해 주십시오. 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율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이방인인 당신이 와서 대신 꺼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죄라면 남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줘야지 자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남보고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날까요? 하지 말라는 계명에만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약을 똑같이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것은 우리 기독교는 하라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데 집중하지 않고 비운 곳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하라는 율법의 적극적인 면을 가르치고 실천하신 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지 않은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미워하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봉사하지 않는 것이 죄요, 그를 위하여 희생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빈집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청소하고 수리하여 비워두지 말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의 삶에 묶여있지 말고 하라의 삶으로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받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비로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러워지고 부서진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청소하고 수리한 이유는 그 집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마음을 청소하고 수리하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정삼아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받은 은혜대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빈집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받은 은혜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았으니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어느 집사님이 집에 이 불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그릇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이 집사님이 동네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이 집사님이 기도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을 꺼주실 테니까 그냥 돌아가라, 괜찮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을 꺼주셨을까요? 네, 다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반대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 무디가 영국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대서양 항복판에서 한 선원의 잘못으로 배 위에 이 불이 났습니다. 그러자 무디도 물동이를 나르면서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사람이 무디에게 불은 우리가 끌 테니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자 무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함께 불을 끄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 중에서 어느 쪽이 참 믿음의 태도일까요? 은혜를 받았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받은 은혜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무엇으로 그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심정으로 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은혜를 받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여 비워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때로 은혜를 받고 더 큰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기 전보다 더 악화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와 수리만 하고 비워두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전보다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 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허와 진공과 허탈 그 다음에는 절망이 옵니다. 빈집은 위험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발을 사용하지 않으면 발이 약해지고 허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허리가 약해집니다. 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무엇인지 무엇이든지 사용해야 합니다. 건강해서 일하는 것보다 일을 함으로 건강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사랑과 충성된 마음으로 일할 것이요, 그것이 삶의 길이요 존재의 의미를 창출하는 길인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힘써 일함으로 보람을 찾고 내 존재의 가치가 더욱더 확충되어집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충성되게 일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룰 때 아주 충만한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으로 그 은혜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수리하고 정돈하고 청소하였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그 방을 빈방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그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